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얼마 전에 사이즈 오브 체어에서 의자를 하나 보내줘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의자를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게 I-64 돌려서 레이턴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D 마크를 돌려서 점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이렇다 할 장점도 찾을 수가 없길래 제가 한 방법은 장점을 찾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앉아본 다음에 단점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 협찬 메일 하나 받았어요. LG 27GK750F 240Hz 게이밍 모니터? 난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도 마음에 드는데? 잠깐, 240Hz면 이거 TN 패널 아닌가? 검색을 해보면 스펙을 아 맞네, TN 패널이네. 시야각 170, 160. TN 패널 시야각 때문에 좀 별론데? 잠깐만, TN 패널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더라? TN 빼고 나머지 스펙은 240Hz 마음에 들고 스탠드도 마음에 드는데 요즘에 나오는 TN은 괜찮다고 하긴 하던데 궁금하네. 받아볼까?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균형의 수호자가 스마트폰 제조 능력은 뺏어갔지만 다른 건 잘 만든다는 그 회사의 제품. 일단 박스부터 살펴보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올려서 박스 정면, 박스 옆면, 박스 뒷면, 반대쪽 옆면, 박스 윗면, 박스 아랫면. 전체적으로는 거무튀튀한 디자인의 박스고요. 옆면을 보면 프리싱크 240Hz 1ms 간단하게 특장점이 나와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240Hz의 모니터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165Hz에서 240Hz로 넘어가면 어떤 차이가 날까 요게 궁금하고, TN 패널은 시야각을 희생한 대신에 IPS나 VA 패널보다 더 좋은 응답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도 TN 패널을 마지막으로 본 게 5년 전쯤이었나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 TN 패널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과연 TN 패널 게이밍 모니터가 어떨지 알아보죠. 이 녀석을 개봉할 때는 이쪽에 프론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프론트가 밑을 향하게 이렇게 눕혀주고, 이쪽에 있는 경고마크에는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칼을 아주 조금만 뽑아내서 끝에만 살짝 그어주고 열어주면, 열어보면 V자로 된 모니터 다리 부분, 엘리베이션 스위블 틸트가 가능한 모니터의 목 부분, 모니터에 달아놓고 90도 회전할 때는 이쪽에 걸리는 게 이렇게 90도, 그리고 다시 90도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박스에는 열어보면 3구로 연결되는 아답터가 들어가 있고요. 19V에 3.42A, 아답터랑 연결되는 3구 전원 케이블, 모니터의 기둥 부분에 연결해서 선정리를 도와주는 홀더, HDMI 케이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주 조그만 건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이걸 연결해서 마우스 선정리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모니터 뒤에 연결하는 USB 케이블, 20핀 더미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는 DP포트 케이블, 그리고 들어있는 종이는 설명서 앞면, 뒷면, 뒤에 또 들어있는 건 불량화소 처리 기준, 밝은색으로 빛나는 휘점은 1개, 검은색 암점은 5개 이렇게 불량 기준이 있네요. 그리고 제품 보증서 앞면, 보증서 뒷면, 전체 무상 보증은 1년이고 핵심 부품만 2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야 이거, CD가 그냥 비닐도 안 싸져 있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CD 비닐에서 원가 절감을 했나? 하긴 뭐 요즘은 CD가 거의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위에 스티로폼을 드러내면 모니터 패널 부분이 이렇게 나오네요. 들어서 어차피 평면 모니터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조립을 하려면 이 녀석을 빼서 모니터 패널에 비닐을 벗겨서 뒤집어서 스티로폼 위에다 놓고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안전해요. 그 다음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다리 부분을 끼워주면 되겠죠. 목 부분에 밑에 다리 부분을 끼워서 밑에 있는 드라이버를 손으로 돌려서 조여줘요. 간단하게 다리가 조립됐죠. 그 다음은 모니터 뒷면에 목 부분의 위쪽을 먼저 끼워주고 살짝 눌러주면 조립이 간단하게 완료가 되죠. 완성됐으니까 디자인도 한번 보고 가죠. 모니터 정면,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윗면, 아랫면, 뒷면의 단자, LG 로고 비닐은 끼워주면 되죠. 모니터의 목 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져있는 곳에 같이 들어있던 케이블 홀더를 이렇게 끼워주면 이쪽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쪽 밑에 홀더로 넣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탠드에 대해서 알아보면 위아래로 내리는 엘리베이션이 가능하고요. 중간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 스위블, 그리고 모니터 기울기를 조절하는 틸트. 전체적인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TN 패널의 240Hz LG 게이밍 모니터, 이 녀석의 능력은 어떻게 될지 설치를 한번 해보죠. 아답터에 3구 전원 케이블을 끼워주고 220V에 끼워서 모니터 뒷면에
끼워주고 같이 들어있던 20핀 더미 처리된 DP보드 케이블을 애증의 에브가 하이브리드에 끼워주고 모니터 뒷면에 끼워주면 설치가 끝났죠. 두근대는 마음으로 전원을 켜보면 설마 불량은 아니겠지. 하단부에 파워를 키면 모니터 하단부에 버튼을 한번 딸깍 눌러주면 그렇지, 디스플레이 포트로 동봉된 케이블을 사용했으니까 표시하지 않음. 일단 이 녀석은 240Hz 모니터니까 240Hz를 만들어 보면 해상도 변경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내려서 PC에 1920x1080으로 그러면 재생 빈도가 240Hz로 바꿀 수 있죠. 적용. 예. 오, 역시 240Hz로 하니까 마우스가 되게 부드럽게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그냥 사용해도 크게 상관없지만 LG에서 제공해준 모니터 드라이버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건 CD. 최근 컴퓨터들은 대부분 다 CD가 빠지는 추세라 CD는 있어봤자 거의 무의미하죠.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죠. 구글에 27GK750F 검색하고 조금 내려보면 LG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금 내려서 제품 사용 설명서 소모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 다운받을 수가 있죠. 먼저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윈도우용 온스크린 컨트롤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은 두 개의 파일을 압축을 풀고 먼저 드라이버 설치. 기본 상태에서는 모니터가 일반 PMP 모니터라고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드라이버를 설치해주면 셋업 실행해서 누르고 오케이 확인 닫아서 다시 들어가 보면 모니터가 27GK750F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 설치는 끝난 거고 그 다음은 프로그램 설치해보면 다음 설치 다시 시작을 하려네요. 설치한 온스크린 컨트롤을 살펴보면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화면 분할은 2분할 해주면 이렇게 나눠서 모니터의 구역을 나눠서 사용하고 싶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프로그램이고요. 2분할이 아닌 6분할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6개로 나눠서 이렇게 구역에 따라서 자동으로 맞춰주니까요. 그런데 꼭 온스크린 컨트롤이 없어도 화면을 반 정도 나눠서 사용하는 건 윈도우 10 자체 내에 있어요.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 하면 왼쪽으로 정렬, 오른쪽으로 놓고 싶을 땐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키를 눌러주면 오른쪽 정렬, 이 상태에서 오른쪽 구석에 놓고 싶으면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위에 키 그러면 4분할해서 오른쪽 위에 정렬이 되죠. 이 상태에서 전체 화면 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위 해주면 전체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모니터 설정은 일일이 모니터 버튼에 있는 OSD 키를 누르고서 귀찮게 바꾸는 것보다 프로그램상에서 명암과 밝기를 바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나만의 영상 모드는 원래는 OSD 메뉴에 들어가면 설정에 가보면 게임 모드에서 여러 가지 화면 모드를 내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OSD 버튼으로 바꾸기가 귀찮으니까 나만의 영상 모드를 실행하면 예를 들어 엑셀이 실행될 때 FPS 1 게임 모드로 바꿔줘라 이렇게 하고 엑셀을 실행하면 이렇게 엑셀 실행 시 자동으로 FPS 1 게임 모드로 바뀌게 되겠죠. 엑셀을 꺼주면 자동으로 기본 상태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나만의 영상 모드를 켜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영상 모드가 바뀌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프로그램도 편집에 들어가서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 설정은 응답 속도와 프리싱크, 모션 블려 리덕션, 블랙 스테빌라이저 이것 또한 OSD에서 들어가서 조절해야 되는 기능들을 여기에서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모니터 기본적인 세팅은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모니터의 제일 기본이 되는 플리커프리와 픽셀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플리커프리부터. 요즘 모니터들 대부분은 플리커프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한 건 의미가 없거든요. 밝기를 50%까지 내렸을 때도 과연 플리커프리가 동작을 하느냐. 어떤 모델들은 밝기 100%에서만 플리커프리가 되고 조금이라도 낮추면 플리커프리가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을 꺼주고 스마트폰에 슬로우 모션 촬영을 들어가서 불 꺼진 방 안에 모니터 화면을 이대로 슬로우 모션 촬영. 오래 할 필요 없이 대략 5초 정도면 돼요. 스톱. 갤러리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밝기 50%를 내렸는데도 플리커프리가 잘 동작해서 화면이 깜빡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역시 이래야 제대로 된 모니터지. 다시 밝기 원상 복귀해주고 이번에는 픽셀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죠. 메모장에 가나하다 써주고 스마트폰 사진 전문가 모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팅하고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최대한 근접해서 찍어줍니다. 쭉 확대를 해보면 아주 완벽한 3픽셀 RGB 구조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컴퓨터 모니터는 RGB 3픽셀 구조일 때 글자가 제일 깨끗하게 나오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6 서브 픽셀 구조인 32GK650G 모니터와 비교해보면 RGB 3픽셀 글자가 훨씬 깨끗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기본이 제대로 된 모니터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제가 원래 사용하던 VA 패널 모니터 32GK650G와 나란히 놔보고 누구나 TN 패널의 단점으로 알고 있는 시야각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두 모니터를 정면에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옆으로 살짝 돌려서 바라보게 되면 전문가라면 차이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충 봤을 때 옆면에서 큰 차이는 느낄 수가 없어요. 정면이 아닌 위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도 큰 차이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위쪽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모니터를 아래쪽에서 쳐다보게 된다면 광샤각 패널에 비해서 모든 색이 다 틀어져 보이게 되죠. 화면에 따라서는 정면에서도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의 TN 패널은 아래쪽이 하얗게 붕 뜨는 반면에 광샤각 패널인 VA 패널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도 하얗게 붕 뜨지 않고 균일하게 올바른 색상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래에서 위를 보는 시야각이 최악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피벗을 해서 세로로 사용할 때 오른쪽에서 보는 게 아닌 왼쪽에서 화면을 보게 된다면 화면이 거의 안 보이게 되겠죠. 아래쪽 시야각은 정말 민감해요. 이렇게 정면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아예 색깔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역시 시야각은 제가 5년 전에 봤던 TN 패널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TN 패널의 최대 단점인 시야각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쿨앤조이 사이트를 가운데다가 놓고 27GK750F 240Hz, 32GK650G 모니터 165Hz 이렇게 맞춰두고 두 모니터 모두 OSD 메뉴 기본 상태에서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 고속 촬영을 한번 해보죠. 갤러리에서 열어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깜빡임이나 잔상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전 이제까지 오른쪽에 있는 32GK650G 모니터도 꽤 괜찮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왼쪽에 TN 패널 240Hz 모니터를 갖다 놓으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32GK650G 모니터가 엄청 안 좋게 보이는데요? 아, 이래서 TN 패널 사는 거구나. 그렇다면 VA 패널에서 잔상이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 세팅을 만들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40 줘서 진한 회색으로 만들고 박스는 검은색으로 만들고 모니터의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이게 꼭 슬로우 모션 촬영하지 않아도 지금 상태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약간 흐리게 보이고 왼쪽에 있는 박스는 거의 완벽한 검은색 박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좀 더 확실히 보려면 슬로우 모션 촬영하면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32GK650G 모니터도 VA 패널 중에서는 응답 속도가 좋은 편에 속해요. 하지만 왼쪽에 27GK750F 모니터와 비교해놓으니 왼쪽에 완벽하게 네모난 형태를 가진 검은색 박스보다 오른쪽에 검은색 박스는 이동하는 뒷부분에 잔상이 남아 박스가 흐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의 완벽에 가까운 응답 속도를 확인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240프레임을 체험해볼게요. 저는 이제까지 32GK650G 모니터로 165Hz로만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240Hz니까 이렇게 프리싱크 활성화하고 제가 자주 하는 포르자 호라이즌을 실행해보면 과연 165Hz에서 240Hz로 오른 만큼 게임에서 차이를 제가 느낄 수가 있을지 잠시 게임을 좀 하고 올게요. 오랜만에 미션 안 깼는데 이거 좀 하고 와야겠다. 제가 하는 여러가지 게임을 대부분 다 돌려보고 왔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게임이 다 다르니까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65Hz에서 240Hz로 넘어갔을 때 솔직히 제 눈에는 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엄청났던 게 제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테스트 영상에서 사용했던 유니버스 샌드박스 게임 배경으로 보이는 하얀색 점으로 빛나는 별들이 이렇게 스크롤하면 VA 패널에서는 약간씩 흐려졌다가 다시 정지 화면에서 하얘졌다가 한마디로 별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스크롤을 해도 그런 증상이 전혀 없고 거의 완벽하게 별이 보여요. 이제까지 내가 했던 유니버스 샌드박스의 배경 별들이 이렇게 초롱초롱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해요. 이거는 240프레임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녀석이 TN 패널인 만큼 응답 속도가 거의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VA 패널처럼 배경이 사라진다거나 그런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놀랍네요. 이래서 TN 패널을 쓰는 거구나. 이제까지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TN 패널에 240Hz를 가진 27GK750F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일단은 최대의 단점, 시야각. 가끔 가다가 디스플레이 게시판을 보면 요즘에 나온 TN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 그런 말들은 전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체험해본 바로는 좌우 시야각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위에서 아래 보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하지만 아래에서 위를 봤을 때는 색깔이 다 변하는 거, 이거는 제가 5년이나 6년 전에 봤던 TN 패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요즘 TN 패널은 시야각이 예전보다 좋아졌다? 뭐 그런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아요. 모니터에서 어느 정도
정도 떨어지면 괜찮긴 한데 모니터랑 눈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시야각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색이 다 변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나쁜 모니터냐? 그건 아니에요. 나쁜 시야각을 감수하고서라도 쓰고 싶은 엄청난 응답속도를 가졌기 때문이죠. 응답속도 하나는 진짜 엄청나요. 밝은색 배경의 게임에서는 약간 더 부드럽나? 그게 애매모호한데 검은색 배경이 많이 나오는 게임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봤던 어느 모니터보다 제일 또렷하고 잔상이라는 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응답속도 하나만으로 시야각의 단점이 커버가 될 정도로요. 이게 내가 이제까지 했던 같은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또렷해요. 응답속도 하나는 진짜 완벽에 가까워요. 이제까지 자신이 여러가지 모니터를 써봤지만 대부분 과장된 응답속도의 스펙 때문에 짜증이 났다, 그래서 나는 진짜 완벽한 응답속도를 가진 모니터를 쓰고 싶다 했을 때는 걱정없이 그냥 얘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응답속도 1ms 이 녀석은 진짜라고 생각이 되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